오늘의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시 소속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공직자 안보통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안보통일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는 각종 언론 미디어 매체에서 북한 관련 시사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송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로 클로즈업 최근 북한 사회와 통일 이슈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탈북 출신인 이소연 강사가 전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공직자들이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와 경험을 접하면서 살아있는 안보 통일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만화 속 공주들과 만나는 뮤지컬 춤추는 프린세스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죠. 노래하는 음유시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의 감미로운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인 장사익이 선사하는 소리판 공연이 11월 1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